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을 맞았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 반지하에 곰팡이가 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본 또 다른 한 머리 기사가 이랬습니다. 또 다른 신천지 점점점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 예수 50명이 있다. 신천지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 신천지에 속아 넘어간 분들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도 피해자들이에요. 잘 믿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데 미혹하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누구를 비난할 때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것. 저 알거든요. 어떻게 쓰든 다시 주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당부가 뭐냐?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성교회가 이 영적인 건강성을 회복해야 돼요. 습기를 없애야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세상 가치관이 이 에고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치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에고라는 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목사인 제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에고예요. 여전히 더 주목받고 싶고 여전히 교회도 키우고 싶고 매주마다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헌금 많이 나오는 주간이 되게 만들고 싶고 그 본능이 제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왕 가이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 로마의 네로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종으로 오신 그분의 섬김을 우리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